330개 감사드립니다. 야근 수당, 추가 수당, 예,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예, 힘이 돼요. 돈이라는 게 사실 상징적이고 이게 물질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쓰고요. 방송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떨어졌대요, 재료가. 아까 이상한 거 보니까 아까 많이 얘기하라니까 없으면 없다고. 떨어졌대, 재료가. 이제 전혀 이제 안 되는. 네, 거. 지금 막아놨어요, 모독의 손님들. 아이고. 야, 이게 꽂혔는데 벌써 물 닫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미치겠네요, 진짜. 공수가 빨리 안 되는 건가요,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상훈 씨를 또. 네, 아. 이상훈, 진짜. 이게, 그렇다니까, 이상훈이. 이럴 또. 개그맨들 지금 오고 있대요? 아, 지금 오고 있는데 다시 가라고 해야 돼요, 지금. 왔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죠. 네? 네. 아, 뭘 먹여서 보내야지, 왔으면. 그냥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날 욕하겠어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 다 떨어져, 다. 싹. 아, 진짜. 장사가 잘 됐다는 거니까, 뭐. 아니요, 그, 공짜 손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야, 이게 참. 배달 시켜주라고. 배달까지 시키긴 좀, 예. 미안하게 또 공짜로 먹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는 거 농담이야, 농담. 이 지금 한참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아, 나도 몸이나 만들까? 태훈이도 못 만들어. 여기서 끝나면 바로 택시 타요, 여기서. 얘 이쁘다. 아우, 이쁘다. 너무 말랐다. 살 좀 찌지. 아, 나 저런 애도 보면 안타까워. 너무 예쁜데 살이 너무 안 쪘어. 허벅지가 너무 얇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우, 진짜 너무 좁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이제. 네, 이제 뭐 퇴근해야죠. 아, 문 닫는데요? 하긴 뭐, 재료가 없는데. 아니. 저는 좀 더 이따 가고요. 네, 우리. 아, 예. 아,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와, 마음 진짜 살랑거린다. 미치겠다. 지나간 애들 왜 이렇게 이쁜 애들 많지? 이 친구는 집이 어디야? 제 국과수요. 국과수가 어디야? 신길동. 신길동? 아, 뭐지? 신월동. 신월동. 아, 신월동. 신월 아이신인데. 그렇게 멀진 않구나. 시청자는 더 늘어났는데? 이제 늘어나. 왜냐면 아프리카 TV는 11시부터거든요. 12시 지났습니다. 추천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2000 뒷받았습니다. 저희 퇴근 할까요? 네. 가도 돼요? 아, 기다렸는데 괜히 미안하네. 내가 되게 떨어져. 아니요, 저희한테 미안해. 저희 너무 많이, 오늘 분량도 많이 나오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아, 풍선도 많이 터지고. 진군이랑 태훈이 왔어요. 아, 인사. 아, 진군이 형이야, 태훈이. 인사했습니다. 아까 했어.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영업을 실장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매니저인데. 네. 포잡. 포잡으로. 아, 포잡. 와, 뭐 한 장 하셨네요. 얼굴 뿌려지. 원래 누구 매니저 하셨었지? 최효종. 갈갈이. 아니, 그냥 최효종 매니저. 아까 많이 갈갈이도 있었고. 아, 근데 나를 언제 봤지, 그러면? 갈갈이에서 막. 그러니까 박준영 선배 매니저 때 본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선배 매니저는 안 했는데 제가. 그래요? 그럼 나 언제 봤지? 여기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개그맨들 뭐 여기저기서
아니 오늘 저 형님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아~ 낮에 지나가다가 어오 형이 왜 야 여기 한다고. 어 얘네 왜 교복 입었네. 귀엽다. 아 마음 살랑거림. 아 이제 그러면 저희 네, 끝내죠. 그래도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교복을 네. 성인이 입었다고 성인이. 네 아청법 네 난리 납니다. 아청법 한번 전통 당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너무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아 기회되시면 홍대 상거래포차 앞에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바지 사장 아니고 지분 사장도 아닙니다. 뭐 뭔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네 어떤 그런 말씀 주기 죄송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아 많이들 좀 이용을 해주시고 저 김기열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종종 우리 최근 이제 연락처를 알았으니까 아 종종 심심하면 최근 씨 집에 놀러가서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드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별풍선. 아 카톡이 계속 와요. 출연해서 저 봤다고 지금 여기 있냐고.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보시니까. 출연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네. 놀러다니고 너무 영광입니다. 같이 춤도 배우고. 나중에 저 오픈하면 한번 또 와주세요. 뭐 하나 오픈하면 예. 뭐라도 한번 오픈해 보려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갈게. 네 훈아 잘 들어가고. 네 여러분들 떡달 한 번씩 홍대 근처 사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 시군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떡두더달. 김 사장님. 아 안 끝났어. 아까 끝났는데. 아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스 나이게. 나이스 나이게. 안녕하세요. 6시간째 생방을 해요. 아 진짜? 아까 인사했는데? 아 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6시간째 김기열 이 포차에 생방해서 아 지금 예, 지금 예. 아, 좀 알딸딸하구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술은 안 먹었는데 술 안 먹어? 아 이제 오신 겁니까? 아 지금 뭐 아 지금 야구단 뒤에 속속들이 오시는 겁니까? 예, 예, 유민상 씨랑 뭐 다? 예, 예. 아 나 이거 온 김에 보고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와서 인사하고 아 금방 도착하세요? 어 알겠습니다 형님. 어 녹화하고 있죠. 녹화 잠깐 끊어줘봐. 네, 김기열 TV의 최군입니다. 아, 예, 네, 오늘은 또 김기열 TV로. 네네네. 네, 오늘 또 포차 오픈을 해서 제가 6시간째. 아, 진짜? 괜찮아? 아, 죽을 것 같아. 괜찮아?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그래도. 아, 예. 최군 TV. 아, 좀 빨리 오시지. 최군 TV, 오랜만이네요. 또 예. 진짜 오랜만에 예. 또. 예. 또 만나뵙게 됐네요.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성입니다. 네. 네네. 왜요? 아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코미디 페스티벌하는 기분이에요. 아 저 오픈한다고 네. 빨아줬구나. 엄청 했어요. 아 돈은 얼마 받았어? 아 10원도 못 받았어. 아 그래 알았어요. 네. 지나가다 그래. 잡혀서. 어. 네. 뭐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또 이게. 아 예. 네. 아 속속들이 오시고 오늘 야구에 뭐 어떻게 네. 됐나요? 야구 네. 경기를 했어요. 예. 뭐 이렇게 딴 데 쳐다봐. 사람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러는 거 있어. 딴 데로 쳐다보고 어떻게 임마. 내가 얘기하는데 드라이야? 상드라이야? 아, 어딜 쳐다보고 있어? 정신... 박소방이 그렇게 잘 나가? 드라이야 너? 마? 뭐 하는 거냐 이거? 아 박성광 갔다 와. 성광이요. 아니에요. 가. 저희는 김대성 씨가 먼저. 최고입니다. 네, 네 김대성 네. 또 따뜻하게.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무튼 아 우리 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만 어디를 보는 거야? 댓글을 얘기하잖아 형님. 아, 예, 예. 아. 예 눈을 보겠습니다. 아 네네 예. 여러분들 예. 우리 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떡달도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 저 김대성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 서로에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예. 아, 그런 시간 그런 마음가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예, 저까지 가시죠. 가자. 아 누구 차 타고 온 거예요? 아 나 그냥 걸어. 아 그래요? 어. 아 씨. 아 왜 이래 이거? 아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박성광 씨 왔나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저희는 사실 박성광 씨에 대한 미련이 없거든요. 아 근데 아, 성광이 그렇게 좋아해? 아니 아니 혹시나 왔으면 안 왔네 갈래 저기 아, 왔어 아 형이 인터뷰 해주면 안 돼? 인사 박성광 왔어 형이 해줘 제가 해도 괜찮아? 매니저 자 따라오시 여러분 따라오시죠. 팔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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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미
어? 아, 예. 팔로미. 네, 팔로미. 팔로미. 아, 네. 어, 박성광 씨. 개그맨 박성광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광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도 보시고요. 네, 박성광 씨. 아, 이건, 아, 최근 TV고요. 네, 네, 네. 1일 게스트 그러니까, MC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인간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예, 그, 저기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아직 저기 있고요. 예, 예, 예. 저 인간 저기 있네요. 네, 네, 네. 뭐, 아마 하면 되나? 아, 한번 좀 와주세요. 여기, 여기 댓글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안녕. 안녕.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아, 헛소리하지 재밌게 좀 해봐봐. 봐봐. 얘기를 해봐봐. 야, 이런 데서 헛소리하지 그러면. 오늘 야구 오늘 아, 재밌었나요? 오늘 야구에서 졌어요. 어, 기아 팬이신가요? 기아 팬? 네. 아. 타이거 팬인데 오늘 네, 양현종이 네. 또 완투를 해서. 아, 완투가 아니라. 현종이랑 친하다고. 네, 우리 안정주 씨가 친하고. 아, 예. 근데 원삼 씨랑 친한데. 아, 원삼이랑 친하죠, 예. 어때, 원삼이 어제 원삼 씨 털렸잖아요. 원삼이 자주 털려요. 예, 예, 예.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진짜 아쉬고요. 어, 예. 장원삼 유민상 씨 아까 했나요? 유민상 씨. 했나요? 아, 아직 안 갔어? 어, 안 갔어. 네, 유민상 씨 오셨습니다. 유민상 씨 오셨습니다. 유민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예. 네, 네. 사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최근 TV입니다. 예. 예. 저는 뭐 아프리카 단골로 출연하기 때문에 예, 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 구나. 자, 이제 끝났어? 어, 끝났어. 아, 성광 형님. 저도 기아 팬입니다. 아, 네. 형님, 자, 만난 김에 한 번만 부탁 좀. 어떤 거?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방송 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성광입니다. 한 번만.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TV. 아, 한 번만 그런 거 할게요, 형님. 예. 아, 이걸 보고 해요. 예. 이게 없어졌네. 아이고. 오, 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소통하는 TV, 쿤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소통하는 TV, 쿤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내가 박 대표야.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항상 매번 이렇게 또 반겨주시고 네. 챙겨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반, 예, 예. 반가워하나 모르겠네. 프로다, 네. 역시 프로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네, 정말. 네, 네, 계속 제 신기하네요. 제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네, 반갑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최근 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저 이제 들어 최근 씨가 이거 연봉 1억 찍었다고. 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묻어요? 이걸로 벌었다고. 아, 네, 여러분들이 뭐. 알았어? 한 사람 살린 거예요. 거의 네. 이 풀칠하다 풀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미친 거야. 사람을 때려. 내 머리가 다 어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워요. 고마워. 8시간 동안 지금 생방을 해가지고 민상이 형님은 또 워낙 저희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네. 우리 야구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재미로 한 거라서 아. 뭐 승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냥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초코파이밖에 없네요. 안주가 다 떨어졌대요. 네. 젠장. 그래도 김기열 씨한테 대박 나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또. 네. 별로 그런 말 없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 대박 나든 말든 관심 없고요. 네네. 그냥 뭐 좋은 밤 내십시오. 네, 먹을 거 없어서 저는 이미 화가 났어요.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우리 송빙칠 네. 형님 선배님 직속 후배 최군입니다. 네. 네 뭐야 이거 또. 아, 우리 8시간째 김기열 TV로 포차 TV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빙칠입니다. 예. 예. 아. 오늘 어떻게? 또 야구하다 오셨네요. 네. 아, 또 오늘 이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떡볶이 값은 안 내도 되는데 떡볶이가 네.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송병철 씨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일부러 이렇게 예. 뛰어들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변에 예. 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선배들 중에서도 좀 있고. 그냥 뭐 출연료 정도. 그렇죠. 네. 이종훈 씨도 좀 망했었던 적이 아까 있죠. 당구장 아버님이 하나 해드셨다고. 아, 네네네. 여덟 네. 시간 정도. 아, 여덟 시간 동안 이미 한 얘기구나. 예, 예.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 정말 잘생겼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 네. 진짜. 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KBS 개그맨 되기 전에 저희 또 MBC 선배님이셨어요. 네, 네. 제가 15기고요. 그렇죠, 제가 16기고. 예. 어, 그래서 너무 존경이 마지 않고 네. 제가 지금 오셨는데 또 지금 갑니다.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김기열 선배님에게 대박나라는 네. 네, 아, 우리 김기열 씨의 그 떡볶이 이름이 뭐야? 아, 떡달포차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드리셔서 한번 드시고 가십시오. 예, 아무튼 어 김기열 떡달포차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형님. 저 사장님 이제 들어. 아직도 안 갔어요? 와 너무 안 가. 이 시간 너무 피곤한데? 아유. 아유. 어, 아유. 여기 안 가니까 제가 먼저 갈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대성이 형 갈게. 고마워.
집에 가야 돼. 아, 민상이 형 인사하고 가야 돼. 아니다, 그냥 가자. 아니다, 가자. 따로 전화한다. 지금 뭐.